블랙핑크 지수님이 안 살 수가 없잖아. 장원영 씨가 되게 짧다. It's good. 두루두루 매치하게 선아님이 입으셔. 여름에 입어도 괜찮아. 2만 원대 옷이라는 밴딩이 딱 이렇게 보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옷인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샵사이다 아이돌 컬렉션 하울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1편도 보고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분들이 샵사이다 옷을 굉장히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또 사이다에서 아이돌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옷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이거는 21,834원에 X스몰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거는 블랙핑크 지수님이 입으셨더라고요. 와우. 블랙핑크 지수님이 입으신 옷 21,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여름에 입기에 너무 딱이겠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단이 굉장히 얇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하늘색 체크가 들어가 있고 반들반들한 폴리 소재의 카라로 되어 있는데 크기도 큼직하게 되어 있고 카라 컬러랑 싸게 단추로 해가지고 컬러를 또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게 또 원단이 같은 원단이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이렇게 벌룬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또 라인이 한번 잡혀 있고 자체적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쪼글쪼글한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서 주름이 가도 티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올 여름에 정말 뽕 빼면서 잘 입을 것 같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다, 진짜. 소매 기장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내 겨드랑이가 보일 염려가 없다. 제가 또 어깨가 좁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깨 뽕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벌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고 기장이 굉장히 크롭해요. 그래서 이거를 팔 딱 올리면 살짝 속옷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 짧은 기장감이 딱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이네요. 근데 이게 짧은데 통이 좀 널널하면 속옷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또 이렇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줘가지고 이게 너무 예쁘다. 여기에다가 청치마나 청바지 같은 거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2만원? 미쳤다, 미쳤어. 원단이 얇아가지고 시원하고 착용감을 편해요.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 옷인데요. 27,580원에 X스몰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거는 또 우리 장원영 씨가 착용을 한 스커트입니다. 귀엽다, 이것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코르셋처럼 해가지고 양 옆으로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잡아주면서도 아래는 플레어 스커트로 약간 그 머메이드 핏으로 나왔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페이크고요. 속바지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하이! 정말 딱 아이돌 느낌이 뿜뿜 나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바비인형 옷 입히기 같은 그런 느낌의 스커트라고 해야 될까? 기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제 억미살이 다 보일 정도로. 와, 이거 진짜 근데 되게 짧다. 이게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와가지고 다리가 나름 또 길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그 리본 포인트가 있어서 러블리함을 더해주는 것 같고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스커트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늘어나는 이런 소재라서 편안하게 잘 맞는 것 같고 높게 올라와서 이렇게 짧은 크롭탑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안정감 있게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 It's bad! It's good!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27,580원에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이거는 전소민님이 입으셨더라고요. 가격대가 다 만원, 2만원, 3만원 뭐 다 이 정도라서 부담 없이 한번 입어보기에 괜찮은 옷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니트 조끼인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얇네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두께감이고 한여름은 뭐 빨리 벗고 있어도 더우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에 입어도 덥진 않겠다. 핑크랑 화이트 체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살짝 파스텔 톤이잖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화사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셔츠를 입고 카라를 이렇게 빼주니까 레트로한 느낌도 들면서 단정해 보이고 핏도 지금 저한테 너무 딱 맞고 두루두루 매치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다가는 플리츠 스커트나 뭐 테니스 스커트, 와이드 팬츠 그런 거 다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데일리로 부담 없이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43,667원에 X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제가 오늘 고른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이네요. 43,000원. 이거는 현아님이 입으셨고요. 안에다가 이제 뭐 브라탑인지 티셔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입고 이제 단추를 좀 몇 개 풀으셨고 여기 위에다가 또 비니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굉장히 힙한 패션을 보여주셨어요. 오,
아, 생각보다 컬이 괜찮다. 자세히 보시면 원단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데 가슴 부분에는 세로로 돼 있고 몸통 부분에는 가로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줄 부분이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고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데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어요. 단추도 이 원단이랑 같은 싸게 단추로 만들어졌고 아래에는 이렇게 캉캉 스커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나의 체형에 맞게 딱 리본을 묶어가지고 길이 조절할 수가 있으면서도 리본이 묶었을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짜라라란.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뒤에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가 잘 안 올라가.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올리지는 못했어요. 가슴 부분이 찡겨가지고 이게 잘 안 올라가네. 그리고 현아님 사진을 봤을 때 여기 단추를 일부러 풀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입어보니까 이 단추는 풀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파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풀은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안에다가 지금 속옷을 입고 착용을 했는데 이 원피스 자체 내에 패드가 들어있어서 속옷을 착용을 안 하고 입어도 되려나? 어깨 부분에 끈이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묶으니까 포인트가 되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하게 예쁜 기장감이고 허리 라인을 안 잡아줄까? 아니면 허리 라인 선이 너무 아래에 있으면 또 다리가 짧아 보이니까 걱정을 했는데 허리 선도 적당한 위치에 잘 들어가 있고 라인도 싹 잘 잡아줘가지고 아주 핏이 예쁘다. 그리고 완전 쨍한 레드 컬러라서 뭔가 피부가 더 뽀샤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많이 튀어요. 입고 나가면 정말 시선 강탈이 될 것 같고 파티 같은 데 입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뭔가 여행 갈 때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행 가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행 갈 때 한번 입고 가볼까? 근데 이 원피스에다가 어떻게 현아님은 비닐을 쓰실 생각을 하셨을까? 믹스매치의 끝판왕이 아닌가? 여름에 입어도 괜찮지만 컬러가 레드레드잖아요? 크리스마스 파티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인데 27,580원에 카멜 컬러 X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이게 붙어있는 거구나. 안에는 이렇게 나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볼레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는 버클이 들어가 있는데요. 알릭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알릭스 브랜드가 이런 버클로 포인트를 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알릭스 맛도 살짝 나고 입으면 또 핏도 예쁠 것 같고 원단은 이렇게 촘촘한 골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만져보면 반기모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좀 뽀송뽀송하게 기모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고 봄 가을에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것도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드는걸? 촉감이 부들부들하니 온몸에 착착 감기면서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2만원대 옷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착용감이 좋습니다. 버클이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 딱 채워지면서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면서도 베이직한 느낌이면서도 여기 이렇게 또 포인트가 돼서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파져있거나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야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은 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입은 이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 이거 이렇게 딱 입으면 괜찮겠다. 소매도 이렇게 길어서 마음에 들고 카키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오, 아주 찰떡인데요? 요거는 43,667원인데 세일에서 36,774원에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요렇게 생긴 니트 가디건인데요. 굉장히 키치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봄, 가을에 입어도 괜찮지만 여름에 수영복이나 원피스 같은데 위에다 걸쳐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큰 구멍들이 뚫려 있고 실로 꽃 모양을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가운데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소매 부분으로 갈수록 통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귀엽고 꽃 모양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면서도 유니크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여름에 입었을 때 주의할 점이 그 약간 수두 걸린 것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에 비키니만 입으면 좀 민망스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럴 때 걸쳐주면 너무 좋겠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건 27,580원이고 원래 저는 X스몰 사이즈로 고르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스몰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어요. 요거는 이제 반바지고 여름에 편하게 데일리로 입으면서도 살짝의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생긴 흰색 반바지고요. 흰색은 제가 항상 좋아하니까 여름에 또 흰색 반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흰색 반바지는 오염이 많이 되니까 항상 또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할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바지인데 앞에 이렇게
겉모습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 밴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번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옆에 주머니가 있고 이 바지의 포인트는 허리 부분에 이렇게 긴 끈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돌돌돌돌 감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스몰 사이즈도 저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끈을 이렇게 풀러가지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크롭티 같은 거 입었을 때 포인트를 주기에 너무 좋겠다. 디자인이 워낙 또 데일리하고 깔끔해가지고 뭐 추리닝이나 그런 데도 그냥 편안하게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22,983원의 엑스스몰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것도 아이돌 컬렉션에 있는 옷인데 너무 예뻐서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사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투피스인데 하나는 이렇게 엄청 작은 손바닥만한 크롭 나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손바닥만 해요. 갖다 대면 이렇게 엄청 작고 반팔 티도 굉장히 작고 크롭하다. 연핑크에 라인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평평한 싸게 단추로 해줬는데 이 단추도 너무 귀엽다. 여분의 단추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잘한 골지 원단으로 얇아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잘 늘어나서 편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짧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입은 나시는 정말 찌찌가리개 수준으로 너무너무 짧아서 제가 전에 입고 있던 브라를 입으니까 브라가 위아래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래가지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켈빈 클라인 속옷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입어봤고 단추를 딱 열어보면 브라 밴딩이 딱 이렇게 보여가지고 튜브탑 같은 거? 그런 걸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끈이 안 보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속옷 밴딩으로 딱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입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쁘다. 반팔 가디건도 굉장히 짧아요. 유아용 같아요, 유아용. 짧고 붓고 약간 파지고 그래가지고 아래는 와이드 팬츠나 그런 걸로 중화를 시켜주면 더 예쁜 코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스커트랑 매치해도 괜찮고 입고 나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나? 너무 짧은가? 근데 원래 이렇게 입는 거잖아, 짧게. 그죠? 여름에 이것도 입고 한번 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 옷이 정말 늦게 왔어.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이 하울이 조금 늦어졌는데 22,983원에 엑스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와, 무슨 물고기 비닐 같아. 뭐야? 생각보다 더 튀네? 정말 대단한 옷인걸? 이것도 이제 피스가 두 개로 왔는데 크롭 나시가 왔고요. 아, 이 크롭 나시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다른 이런 크롭탑 같은 거 입을 때 요거 같이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시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입는 건데 와, 대박 반짝반짝거리죠? 뭔가 인어공주 같기도 하고 느낌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컬러들이 바뀌면서 딱 처음에 봤을 땐 좀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데? 소매는 얼른 스타일로 되어 있고 넥 부분에 리본이 달려있어가지고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컬러감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말했지만 약간 인어공주, 그러니까 생선 비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입으면 의외로 좀 시원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예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주 숭숭 잘 통하고 리본을 묶는 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부분에 있거든요. 언밸런스하게 옆으로 리본을 묶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 기장은 요 정도 되는 기장 감이고 요게 망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입었을 때는 안에 속옷 같은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막 반짝반짝 아쿠아맨. 근데 이 옷은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을까 생각이 딱히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 옷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샵사이다에서 고른 아이돌 컬렉션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새벽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또 오늘 밤을 새버렸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10가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콜라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오늘 사이다 하울이니까 콜라로.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